어서오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요즘 핫한 곳 LG전자 정문앞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391-9번지에 위치한 블루밍 나폴의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앞쪽에도 넓은 정원이 있고요. 창원대로에서 왼쪽을 보면은 왼쪽에 창원 대로 끝에 창원 수목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장미공원이 있고 습지공원이 위치한 이곳 격산 블루밍 나폴의 앞에 상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지금 오피스텔은 398세대가 전부 완판이 된 상태고 이 멋진 LG전자 정문 앞에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이곳에 먼저 입점하신다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넓은 정원. 이곳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콘서트도 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면 여러분들도 이곳에 초대하겠습니다. 이쪽 대로가에 전에 주유소가 자리하고 있던 자리거든요. 이곳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올 거예요. 394평에 이제 멋진 드라이브 곳으로 스타벅스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건데 한번 놀러 오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 상가 2층에는 이제 메디컬 다용도로 여러분들께서 피트니스라든가 뭐 생활 체육시설이라든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1층 상가에는 파리바게트라든가 커피숍도 몇 들어와 있고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하다가 또 시원한 맥주 생각나실 때 생활 맥주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가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 정원이 넓은 정원에 오피스텔을 398세대에만 지은 것은 뒤편에 있는 LG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좀 핫한 곳이죠. LG전자 1공장 앞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작은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가장 기회가 많은 이곳입니다. 블루밍 나폴에 여러분 응원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길이 여기서부터 쭉 가면은 엄청나게 길어요. 좋아요. 여기 기업사랑 공원을 창원시에서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넓어요. 아주 넓어요. 그리고 옆에 장미공원이 있고 입지공원이 있고 여기가 대로가라서 사통팔달 다 되는 곳. 진해 가기도 가깝고요. 부산 가는 길도 가깝고 마산 그리고 기산으로 가는 길도 가까워요. 그리고 회 먹고 싶으면 통영이나 거제로 가는 길도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다 통하는 사거리예요. 앞으로 이곳이 창원시의 모든 돈은 여기 몰릴 겁니다. 빈 공터 다지기 하고 있는 이곳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유소가
이제 스타벅스에게 팔렸습니다. 이제 여기 멋진 드라이브스로 스타벅스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에 바로 인접한 이곳이 블루밍 라포레.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일단 양쪽에 주차 빌딩이 있어요. 주차 빌딩 여기도 있지만 지하 1, 2층까지 누구라도 편히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컴포즈 보이시죠? 커피 컴포즈 커피도 오픈한 지 이제 몇 달 되었어요. 이제부터 상가 오픈이라서 누구에게나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상가가 있어요. 1층과 2층에 상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컴포즈가 들어와 있고 여기 무인 카페. 네, 무인 카페가 오픈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를 기다리는 우리 여기 상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9월에 오픈될 거예요. 여기 1호하고 2호. 여기가 이제 멋진 곳이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 131호와 132호가 이제 9월에 오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다 나갔어요. 이쪽 상가들은 다 나가서 임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분양이 안 된 게 아니라 1층에 거의 반은 지금 분양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다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양쪽에 저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여기 엘리베이터. 양쪽 엘리베이터 큰 것이 양쪽에 있고 또 작은 것이 또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LG전자 바라보고는 쪽은 남쪽이라서 따뜻해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쪽은 또 대로변이니까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쁘잖아요. 뷰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해도 엘리베이터가 중간중간에 서너 개씩 엘리베이터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제 24시 편의점도 들어와 있고요. 네, 여기는 편의점. 현재 여기 창원시에 돈은 다 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여기가 맨 현관이에요. 현관이고 한번 볼까요? 여기 저희 모형도. 네, 여기가 1층, 2층 상가고 여기는 이제 이쪽은 오피스텔 C동. 여기는 네, 여기 오피스텔이고요. 여기는 상가, 밑에는 상가. 네, 여기는 상가예요. 지금 2층에는 병원이나 이제 휘트니스가 들어올 예정이고 1층에는 은행도 들어와야 되고 뭐 제과점이라든가 롯데리아라든가 뭐 이렇게 네 들어올 예정이고요. 큰 대로를 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형 오피스텔로는 여기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가장 넓은 공간에, 3,000평의 공간에, 중앙은 6층, 양 사이드에는 9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오피스텔은 없을 겁니다. 네, 여기는요, 여기는 감정동에 위치한 블루밍 라폴의 1층 114호예요. 여기서 혹시 분양을 하고 싶다든가 임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요, 010-8843-1350이에요. 이경희 본부장님 찾으세요. 반갑습니다.